좀 영상이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썬팅이 짙은 게 아니라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보다는 더잘 보이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박차 가다가 새벽 2시경입니다. 자, 신호 대기하고 있죠? 자, 사람들 건너가고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요. 내 오토바이, 아이고,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와서 눈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신호 바뀌었어요.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아이쿠! 어허! 오토바이 지나가고. 그럼 뭐가 지나가고, 거기 눈길이 가죠? 또 눈길이 지나가고. 여기에 취객이 있어요. 여기에 눈길이 갈까요? 저 전봇대에 기대 있는. 그리고 신호 바뀌어서 천천히 출발하는데, 공원시행도로도 올라갔는데, 이때! 하나! 네. 여러모로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평소 멘탈이 엄청 강한 편에 속합니다.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거는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고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으면 좀 덜한데, 누워있으면 자꾸 스멀스멀 그때 감정이 올라오네요. 지금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잠도 못 자고 문이 으르 올립니다. 자, 경찰은 자료 취합 후 검사 쪽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예요. 경찰 쪽에서 불송치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은평구 사건은 이례적인 걸까요? 지난번 은평구 사건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거보단 실제는 좀더 어둡게 보일 거예요. 실제는 어둡습니다. 여기 가는데 취객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네. 이 사건, 도로교통공단에서 도저히 쓰러질 때 거리가 도저히 못 먹힙니다.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했죠.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 왜 이렇게 시커매? 이 썬팅이 어떻게, 이거 선글라스 엄청 진한 거 같겠구만. 근데 그건 선글라스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블랙박스 자체가, 네, 썬팅은 35%인데 블랙박스 자체가 좀 오래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은평구 사건 아까 보신 거요? 그거 혐의 없음 불송치. 그거는 아주 상식이죠. 근데 그게 이례적인 걸까요? 이분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무조건 되고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피해자 유가족 측은 연락달라고 하셔서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제 경우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에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검찰에서 무혐의 날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이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계약이 깨졌대요. 사망 통보 받고 오전에 조수소로 와야 되는데,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오후에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일어나 아침 오라.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예, 도망가는 거 아닌데요. 이 정도는 진짜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양해가 되는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양해가 다 됩니다. 사망사고도요, 그날 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떤 경우는 며칠 지나서 조사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담당 조사관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았는데, 사망사고인데 지금 당장 와야 돼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도, 제의식에서 그냥, 중요한 걸, 이럴 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나 변호사 선임할 거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갈 테니까, 좀 시간 바꿔달라. 네, 그러면은, 변호사 입회하겠다 그러면, 네, 그러라고 그럽니다. 당분간 이거, 이, 저 스트레스, 저, 이거, 저, 이, 저, 이 트러블 때문에 병원에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평소에 취객이 보이면은 경찰분들한테 신고해서 이렇게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는데 답답합니다. 돌아가신 고인물의 죽음에 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그분이 밉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더 많이 듭니다.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 불발된 거, 그거 보니까 감정이 격앙될 것 같아서 연락 못 드렸습니다. 목격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해공갈인 줄 아는, 자해공갈 단인 줄 아는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지나가면서 누가 하셨대요. 119 생각이 처음에 안 났었대요. 근데 정신 차리고 바로 신고했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갑자기 시민들이 주변에서 모여들고 교통 통제하고 1차로, 이게 차가 한 대씩 다니니까요. 차가 많이 막혔죠. 심폐소생술 도와주고. 그래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교통 통제, 심폐소생술.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멍 때리게 됐대요. 근데 경찰이 오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리얼이구나. 신호 대기 중 인도의 비스듬히 전봇대 거기 기대 서 있는 사람 보셨나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느 단계에서 얼마까지 나오나요? 아, 사람이 그 전봇대 뒤에 있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백미러가 눈에 이렇게 걸쳐져서요. 근데 그 좀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두운 옷에 뒷배경도 어두워서 전혀 못 봤습니다. 블랙박스 보니까 심지어 아,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눈길이 뺏겨서 그래서 아, 전혀 저 인도에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비용, 아, 이따 알아보겠지만, 일단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기소돼야 나오죠. 만약에 검사가 기소한다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으로 꼭 무죄 받으세요. 약식 기소된 후 약식 명령의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나오나요? 주변에 친한 변호사님 안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무죄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검사가 기소하면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기 횡단보도가 방지턱이 있어서 아까 고원식 횡단보도잖아요. 그래서 처음 역과시에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 사무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랍니다. 아,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안 하나요? 이걸 안 보였는데 출발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인도에 있던 사람이 푹 쓰러진 거. 아, 그거는 아주 정말 운이 좋았을까요? 아주 이례적인 걸까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서 혐의 없으면 못한다? 그럼 송치한다는 건 뭐냐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불송치는 혐의 없으면 불송치고. 잘못이 없으면 경찰에서 그냥 자체 종결. 잘못이 있으면은 검찰을 보내서 검사가 판단. 아, 이거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요? 네, 검찰에서 검사가 무혐의 결정할 겁니다. 변호사님, 요새는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집중력도 10분이 한계네요. 현재 검찰 송치되었네. 진짜네요. 아, 제 사례와 비슷한 변호사님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요.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셔서 저도 형사 합의를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형사 합의 하더라도 유죄 인정은 아니라 그랬죠? 아, 검찰로 넘어가면 그 단계에서 형사합의하고 그러고서 무혐의 주장하시는 것이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랬죠.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오늘 문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네, 형사합의금이 1억 원까지 나오네. 운전자 보험에서 아, 합의 금액은 제가 임의대로 정해서 상대 측 변호사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 그 사망자 그 유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1억 원 범위 내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이든 약식이든 아마 이 정도면은 정식 기소뿐만이 아니라 약식 기소한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그때도 아, 변호사님들이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1억 2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금 1억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이 2천이면은 그때는 정식 기소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도 그때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반반이네요. 여하튼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님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은 형사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중간에서 망인의 친구분하고 연락하신다는데요. 금액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 적극적으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아,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 제가 진짜 아무 일도 못해서 억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병원이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이랬겠죠. 이래저래 다른 영상들 좀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네, 생각 정리 좀 해보고 조만간 망인의 변호사 측에 연락드려 보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유튜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이 유족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빵빵빵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결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마 유족의 배우자분인, 아,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답, 문자 주시든가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사건이 아니어서, 아, 저쪽에서 민사 변호사 선임했군요.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유족들에게 저렇게 문자를 드렸대요. 이렇게 문자 드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기소 중지라고 그러네요.
왜 기소 중지인지는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 측에서 유족 측에서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소 중지는 검사가 불박차 속도, 취객이 넘어지는 순간 불박차의 거리, 그 당시 불박차 속도에서 정지거리 되는지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하라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달 후에 저한테 글이 올라왔네요. 아, 제가 지난 7월 말경에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아,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 물론 제가 초기 대응 플랜을 만들 때는 아, 여태까지 운전자 보험은 진짜 이게 부족했었는데 제일 급할 때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저한테 도움 못 받아요. 이렇게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런 상태인데도 변호사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기소된 날 그때 저한테 찾아오기로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제 도움을 받으시다가 저를 선임해서 도움 받으시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은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안 나와요. 경찰에서 무혐의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되는 게 그다음에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결과가 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비가 안 나와요. 이건 잘못 아니냐. 처음부터 제일 힘들 때부터 이분 처음에 예, 아침에 일찍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아, 초기 대응 플랜이었으면은 아, 지금 저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아, 저희 일정 조율하십시다. 그러면 변호사 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정 조율이 돼갖고 이분이 중요한 그 사업상 중요한 계약도 성사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옛날 운전자 보면 이렇게 좀 아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 플랜에서 아 제가 또 한 지금 한 10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 요것도 좀 요게 좀 더 필요하겠구나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자. 지나간 사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아 그리고 형사합의 했나요? 얼마에 했나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 얼마였나요? 요거를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약 5천여 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지 끝난 사건인지는 제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글이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직 유족 측에서 합의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어제 민사재판이 있었나요? 아, 유족들이 민사재판 걸었나요? 아, 예. 상대 변호사 측에서 항상 다니는 길인데, 아니, 맨날 다니는 길인데 왜 사고 났느냐?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검증을 요청했어요. 판사님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국과수 결과를 보고 판결합시다. 뭐 어떤 내용인지 다 아니까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 이런 소송이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제보자분, 질문자분 이분을 상대로 했나요? 이분을 상대로 소송 들어오더라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소송 들어오면 그 소장을 보험사에 갖다 주면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해줘갖고 모든 거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민사사건 재판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그러면은 아마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국과수에 사고 분석하라고 지금 이제 시킨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면은 민사도 판결하겠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네. 검사께서 국과수에 감정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과수에서 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나 똑같아요. 네, 요즘 도로교통공단에서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 기소가 되어야만 변호사비가 나오는데요. 아, 약식 기소로 벌금이 나올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면은 변호사비가 나오지 않아서 살짝 걱정입니다. 아, 항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이죠. 이란. 아까 제가 둘 중에 하나라 했는데 이분은 정식 기소돼야만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군요. 지금 이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그 1억 원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하면 검사가 무혐의하거나 또는 약식 기소할 거예요. 약식 기소하면은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에서 또 무죄 다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안 되네요. 아, 그때는 본인 혼자 하거나 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네요. 아이고, 이건 진짜 반의 반도 안 되는 거군요. 운전자 보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예. 형사 합의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면 더 중요한데 나의 잘잘못을 내가 무죄 주장, 내가 무혐의 주장, 무죄 주장을 한 데는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아이고, 참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상황 같습니다. 저는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유족 측의 형사 합의 이야기는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거, 검사가 정식 기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이 안 나와요. 지금 변호사에 도움 받으면은 1,000만이 됐든 500만이 됐든 몽땅 다내돈 내야 돼요. 1년에 운전자 보험이 한 20만 원이 그 정도죠, 보통. 네, 20만 원 정도. 500만 원이 25년치, 1,000만 원이면 50년치. 한 방에 날라갑니다. 여태까지 운전자 보험 전부 다 헛방이었어요. 아니, 뭐 반방은 되겠네, 반방. 완전 헛방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제 차에 틴팅이 엄청 짙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본 틴팅입니다. 예, 35%라는 얘기죠. 이런 사건이 저 뒤에, 네. 저 뒤에 인도에 있는 사람 봐야 되나요? 네. 룸미러 또는 뭐 그런 것들에 가려서 이렇게 딱, 예, 가는데, 여기서 쓰러집니다, 여기서. 예. 이런 사건을 경찰은 불방check에 잘못이 있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사는 국과수에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단에 분석을 요청했었어야죠. 지금 내가 붕 올라가는데 넘어지면 발로 바꿀 시간이 안 되잖아요. 붕 올라가는 중에. 초기 대응 플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경찰 단계에서 내 담당 조사관에게 도로교통단에 분석해달라. 그리고 운전자 시야에서, 블박차에 타서 운전자 시야에서 딱 요걸 끼고요. 저쪽에, 거기 뭐내 차에 룸미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보였겠느냐? 자, 내 시야에 들어오냐? 게다가 여기, 자, 요 오토바이 지나가죠? 또, 그 다음에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앞에 지나가는 거 보게 돼 있잖아요. 예, 앞에 뭔가, 앞에서 무슨 뭐 모기가 지나면 거기 눈이 가잖아요. 파리가 날라가, 잠자리가 날라가도 요 눈이 가고, 그 다음에 신호 바뀌는 거 봤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하는데 저 뒤에, 여기에. 자, 이분은 아마 뭐제 도움이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은 이제 민사도 이제 그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될 텐데요. 그러나 혐의 유무를 떠나서 형사합의 하시겠다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네. 생각 잘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요. 옛날 거라는 것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지원해주는 그거 이전 건 전부 다 옛날 겁니다. 아, 제가 만든 거 말고도 다른 보험사들도 올봄 이후는 초기 대응 플랜, 초기 대응 거기서 경찰 조사 단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순차별로 지금은 다 모든 보험사들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줍니다. 예컨대 내가 현대해상이다. 나 2년 전에 가입했다. 지금은 초기 대응 플랜 경찰 조사장님한테 해줘? 나도 적용되겠지? 아닙니다. 나 삼성화재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이다. 나 2022년 10월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도 이제 경찰 조사장님한테 해주니까 나도 되겠지? 안 됩니다. 그때 가입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가입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인지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면 법원에 기소된 때부터인지 보시면 나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옛날 운전자 보험을 지금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혼자서 꿍꿍 앓아야 되고 저랑 이렇게 글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처음부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를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부터 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거 분석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건 아까 이 사건이요 경찰 자체에서 이분은 운이 좋았어요 운전자 보험도 없었는데 경찰이 이걸 어떻게 피하지? 야 이건 못 피할 것 같아 그래 이거 도로교통단에다 분석해보자 도로교통단에 분석했더니 이건 못 피한다 이건 못 피한다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시속 40몇 킬로였고, 아까는 막 출발하기 전, 출발하는 상황이고, 그게 다를까요? 안 보였는데, 가는데 앞에 들어오면은, 보고 내가,
여러분들 이거는 달리던 중이고 또 이거는 또 속도가 떨어져 얼마 안 된다. 고원시 횡단보도 이제 올라설 겁니다. 신호 바뀌고 올라섭니다. 올라섰다가 다시 슝 내려가는 중에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봤다 하더라도 저기 눈에 보였을까요? 눈에 안 보이겠죠. 예. 설령 눈에 보였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험하다. 브레이크 방때까지 1초 걸립니다. 1초 하나. 브레이크로 발이 가기도 전에 벌써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사건이랑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까지 넘어갔다는 게 이게 경찰에서 마무리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초기 대응 아닌 것과 초기 대응 플랜의 차이점이 뭔지. 운이 나쁘면 초기 대응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운 좋게 경찰에서 혐의 없이 불송치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 나쁘면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지금 국과수로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동안에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지겠죠. 자, 일단 검찰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요. 형사합의는 하세요. 유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더 방송하겠습니다.